에이요, what's good,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도 계속해서 랩비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봅니다. 이번 주는 제가 가능한 한 많은 참가자의 파이널 무대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 거를 볼까 하다가 리키스타 거를 보기로 했어요. 리키스타는 또 제가 좋아하는 래퍼였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응원하는 래퍼였죠. 그래서 우승 후보로서 이제 점쳐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뿌듯한 것 같습니다. 자, 리키스타가 가져온 곡의 제목은 띤화라고 하던데, 해석을 해보니까 에볼루션 진화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가사를 해석을 한 걸 봤는데 가사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은 리키스타의 가사를 이렇게 좀 축약을 해보면, 리키스타의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쇼 앤 프로브였다는 겁니다. 이 TV쇼를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보여줬고, 사람들한테 자신의 실력을 증명했다 라는 것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약간의 희망을 주는, 예, 그런 메시지들을 주고 있어요. 힙합의 어떤 아주 고전적인, 요즘 힙합에서 보면 전통적인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가사는 정말 많지만 봐도 질리지가 않죠. 왜냐? 동기부여를 주기 때문입니다. 우주적인? 좀 독특한 퍼포밍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신선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리키스타의 에볼루션, 띤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ye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Ricky stop back. 아니 무슨 퍼포밍이 그거 같지 않아요? 야, 무슨 카니나 다프트 펑크 보는 느낌이야. 약간 사이버 우주틱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야오. 자신이 성공을 할 자격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 이런 자신감 좋습니다. 오. 약간 그 음악의 분위기는 좀 시니컬한 느낌은 있지만 가사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사실은 제가 파이널 무대에서 본 여러 가지 퍼포먼스들 중에 굉장히 인상 깊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게 리키스타인 것 같아요. 오! 리키스타 랩 for me. 이게 훅이 되게 괜찮은데, 리키스타 for rap for me. Everywhere I go 하는 게, 이거 괜찮은데, 굉장히 캐치해요 훅이. 아, 멋있다. 저 이거 들어보면 볼수록 저에게 엄청나게 강렬한 인상을 준 그 빡김땡? 그거만큼 좋은 것 같아. 야오. 사람들한테도 희망을 주면서도 우리 래퍼들이 약간은 가져야 될 태도? 가져야 될 자신감 같은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나 이런 가사 너무 좋은 것 같아. 오. 아. Rap Believer by Remastic 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굉장히 좋은 펀치라인인데? 이게 리키스타야. 되게 멋있는데? 오늘 되게 멋있는데 진짜? For rap, for me. I go. Three time, four time.
아, 나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미쳤는데 진짜? 에이. 후! 이거 미친 거 같아. 와! 아, 최고였어. 아, 사람들이 지금 외치고 있죠? 환호하고 있죠? 아, 이거 봐봐. 이런 반응 나올 줄 알았다니까. 피리엇 끝났어. 리키스타 워우 퍼포먼스 미쳤어. 아, 가사도 일단은 존나 멋있고, 그리고 그 캐치한 훅 있죠. 리키스타 포레 me 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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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딱 들어가는 거 있죠. 아, 이게 힙합이지. 그냥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완성도 같은 거를 이렇게 많이 듣고, 래퍼들이 어떠한 애티튜드로 어떻게 랩을 뱉는지가 저는 굉장히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기 때문에, 사실 결승전에 올라온 래퍼들을 제가 퍼포먼스를 다 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좀 대중적인 취향에 맞춰진, 대중적인 니즈에 맞춰진, 조금은 뭐 약간은 본질과는 조금 약간은 벗어난 음악들을 좀 보여주는 아티스트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냥 저는 리키스타처럼 그냥 힙합의 어떤 본질에 가까운 거, 그냥 이런 거로 보여주는 게 존나 멋있었고, 그리고 그 사이버틱한 그 복장과 그 댄서들의 그런 퍼포밍 자체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난 무슨, 내가 얘기했잖아요. 카니 웨스트나 다프트 펑크 퍼포밍을 약간 연상할 만큼 약간 좀 그런 우주적인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일단 제가 뭐 더 많은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겠지만, 일단은 제가 지금까지 봤던 결승전 퍼포먼스 중에는 이겁니다. 리키스타는 목소리나 이런 데서 꽂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꽂힌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킬러비가 독을 쏘는 듯한 느낌으로 좀 강력하게 쏘아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랩을 뱉는 데 있어서도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인상 깊은 게 많다고. 별거 아닌 말에도 되게 인상 깊은 게 많아요. 이게 괜히 이 결승전까지 올라온 래퍼가 아니에요. 이게 올라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딱 그 썸네일 제목에도 난 그렇게 쓸 거야. Show and Prove라고. 이거는 보여주고 리키스타가 증명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